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삼학동 흐랭입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20도가 넘게 올라가는 날씨래요. 정말 바야흐로 봄 날씨가 완연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본가가 있던 익산 금마 쪽으로 한번 향해볼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미륵산이란 산이 있는데 미륵산에 가면은 미륵산 옆에 쪽에 KT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 송신탑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로길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야경도 보고 낙조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정말 따뜻하냐면 외투를 하나 입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었거든요. 자켓을 지금 오픈하고 펄럭이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춥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많이 따뜻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올라가는 데가 그 미륵산 정상에서 약간 아래쪽에 그 있는 그 송신탑을 그 점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 작은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공간인데 거의 미륵산 정상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기 때문에 익산 시내가 한눈에 정말 싹 보이는 그런 포인트죠. 와, 오늘 정말 날씨 따뜻하네요. 이제 계속 따뜻해야겠죠. 아무래도 날씨가 시골길 달리다 보니까 산수유도 많이 피고 전라남도 쪽 구례나 이쪽은 산수유가 아마 많이 폈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산이 미륵산이거든요. 저기 이렇게 보이는 산이 미륵산 있으면 약간 왼쪽으로 보면 저기 무슨 송신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오늘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되게 낮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올라가 보면은 꽤 높은 지대입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4시 50분 가까이 다 됐는데 역시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미리 올라가면 너무 위에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미륵사지 구경이나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국립익산박물관 주차장이에요. 여기다 파킹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박물관이 지금 휴관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륵사지 절터랑 그 다음에 탑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안 와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송신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정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거기 잠깐 깜빡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정표를 하나 알려드리는데 대판이 힐링팜이라고 작은 그런 농장이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면은 양갈래로 나누는데 양갈래 나눌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이 지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시게 되면 박물관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달리면서 구경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을 할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대판이 힐링팜 써있고 옥수도에 써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우회전을 하세요. 쭉 직진으로 달립니다. 빠지는 데 없이 쭉 달리다 보면 다시 양갈래 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양갈래 길에서 좌측 우측으로 가면은 무슨 이상한 점집같이 사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갈래 나왔을 때 좌측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좁고 되게 가파른 길이기 때문에, 빨래판 도로라고 하죠. 세멘트로 만든 그런 도로기 때문에 채궁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차들이 내려오거나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게 좌측이 아닙니다. 이 길이에요. 이 길에서 좌측이에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왼쪽 대판이 힐링팜 써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천천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기아를 한 1단 2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천천히. 정말 길 좁죠. 차 한 대 내려오면 정말 피해주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여기가 완전 빨래판 도로죠. 무슨 산악 오토바이 타는 느낌 나네요. 네. 제가 억지로 안 끊고 한번 쭉 찍어볼게요. 상당히 꽤 긴 거리입니다. 안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으로 지금 저는 2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단 이렇게 커브가 클 때도 있어요. 네. 클래식 500이 이게 힘이 없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산길 올라갈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한 바이크 아닙니까? 이 정도 산길 지금 등판을 해서 올라가는데 전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바이크는 내가 타봐야 돼요. 타보고 평가를 하고 이 맛을 알아야 이 바이크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차가 한 대 저렇게 내려오면 길이 꽉 차죠. 근데 차가 생각이 있으면 좀 비껴줄 거고, 그렇죠. 저렇게 살짝 빼주면 갈 수 있는데 정말 차들은 진짜 좁겠죠. 그죠? 실제로 여기서 옆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에 오시고 밤에 어두울 때는 오지 마세요. 껌껌할 때는 저도 내려올 때 분명히 상당히 주의해서 내려올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해서 그렇게 내려올 생각입니다. 저는 할리 데이비슨도 이 길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할리 데이비슨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움푹움푹 파진 데가 많아서 자칫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얄 엔필드처럼 이렇게 가볍고 아주 날렵한 바이크를 추천드립니다. 꽤 많이 올라가죠. 여기는 상당히 극허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밤에 원래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극적인 장면을 쫙 이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해가 정말 많이 길어졌네요. 지금 5시 반인데 완전 한낮이네. 한낮. 와, 그리고 더워요. 더워. 지금 이 위에 올라왔는데도 날씨가 어떻게 따뜻한가. 여기서 저도 캠핑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렇게 캠핑하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여기서 캠핑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중계탑입니다. 중계탑.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아, 오랜만에 올라가네. 자, 도착했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나요?
이제 군산 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역시나 스마트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잘 안 담기네요. DSLR을 가져가서 영상으로 찍을 걸 좀 약간 후회가 됩니다. 주차장에 와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광해라고 하죠. 그 사진 찍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주위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잖아요. 그 빛 때문에 와 정말 오늘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 따뜻한 이런 밤에 이렇게 밤바리 하는 그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밤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 밤바리보다 이렇게 뭐랄까 봄 밤바리가 저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름에는 헬멧 앞쪽에 그 날벌레들 엄청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닦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막 시야도 가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봄 지금 이 봄은 따뜻하고 저녁에 이렇게 타는데도 정말 따뜻해요. 날씨가. 그리고 뭐 헬멧도 앞에 터지는 거 없이 날벌레도 없이 아주 상쾌합니다. 그 대신 이런 시골길 저녁에 달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야생동물들, 뭐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야생동물들을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치만 또 이게 야생동물이 튀어나오는 게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2급 상황에서도 고속에서는 크게 다치는데 저속에서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길에서는 80km를 제가 즐기지만 이런 길에서는 80km가 아니고 저녁에는 60km 정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4단 정도 기아로 가줄 때 힘이나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로얄 엔필드가 뭐 전 라인업을 제가 다 라이트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는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가 상당히 밝습니다. 지금 이게 상향등 아니고 기본 라이트인데 이게 상향등이고 이게 기본 라이트입니다. 상향등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기본 라이트도 굉장히 밝아요. 제가 아이언 883을 타고 있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LED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할로겐 램프잖아요. 근데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운전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조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저도 안전하게 이렇게 여유있게 도로를 확인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자 이제 시골길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뻥 뚫린 도로를 탔습니다. 이 도로를 타면은 이제 인피 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군산으로 진입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가면은 군산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렇게 제 생각만큼 아주 극적이고 멋있는 그런 풍경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가는 걸로 하고 즐겁게 또 그렇게 라이딩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